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팔스타 제이슨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참 수선통이랍니다. 먼저 시설의 리스트, 그 다음에 펑션에다 네임과 텔리폰 넘버를 아규먼트로 던져주면 그걸 이용을 해서 새로운 시설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요 파일, 불러온 파일, 시설 리스트 여기 있는 거잖아요. 불러온 파일을 오브젝트, 그죠? 오브젝트로 담고 있는 팔스타 제이슨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추가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 추가한 다음, 이 추가하는 것이 이 문장이고, 추가한 다음에 저장할 때는 다시 스트링 파일을 해서 문자열로 바꿔서 여기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구성해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add a gcls 원더우먼을 넣어볼 거예요. 원더우먼을 넣어볼 텐데, 볼까요? 노드 JSON 했더니 이렇게 에러가 딱 뜨더란 말이죠. 뭐라고 뜨나요? JSON parse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parsing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 parsing을 해와야 되는데 지설 파일 요 녀석 요 읽어와서 이걸 읽어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parsing에서 안 된 거예요. 왜 parsing에서 안 됐을까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처음에 요것이 첫 사용자를 넣을 때, 그죠? 그때는 파싱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문제를 또 우리가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걸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첫 사용자, 첫 지서를 우리가 리스트에 등록하는 경우잖아요. 어쨌거나 요 경우를 요 두 개를 떼서 패치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놓는 걸 하죠.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let patch gcl 그죠? 해서 gcl list라고 할까요? list 해서 펑션을 하나 하겠습니다. 펑션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 펑션을 굳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펑션 웨이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펑션을 쓰지 않고도 되는데 일단 펑션으로 구현할게. 이렇게 해서 연습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서 이렇게 할 텐데 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에러를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처리하는 것이 트라이 캐치라고 하나 좋은 게 있죠. 트라이, 그죠? 다음에 캐치하는 겁니다. 트라이하고 캐치, 여기는 에러 메시지가 되겠죠. 에러 이렇게 됩니다. 요 트라이에다 넣어주면 되죠. 트라이에서 요걸 이렇게 불러왔는데 만약에 안 불러와진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때는 그냥 return 그런데 텅 빈 array를 하나 return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요 parsed json이라는 말을 뺐다 그냥 빼서 제대로 동작한다고 하면은 얘를 return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있던 자리에나 피어졌던 자리에나 이걸 불러왔던 것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패치 지스 리스트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넣으면은 그걸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에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니까, 그죠? 여기에 만약 동작하지 않는다면은 여기 텅 빈 어레이가 하나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해볼까요? 너무 제이스한다니까 아무 문제 없이 동작했고 지스 리스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원더우먼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에 트라이 캐치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겁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파싱이 안 될 때의 해결 방안, 그죠? 잘 받으시 바랍니다. 트라이와 캐치 용도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패치 데이터면은 마찬가지로 세이브도 마찬가지 빼놓을 수도 있죠. 세이브 지스 리스트 해서 이것도 따로 빼놓죠. 이거 역시도 펑션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 밑에 어디 있나요? 세이브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거만 딱 떼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한 줄입니다. 세이브 할 때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규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규먼트를 받아서 그것을 save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string py 얘를 어디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gselge라고 하죠. 여기다 gselge를 넣어서 여기다가 parsed.json이라고 되어 있네. parsed.json 받아서 넣는 걸 하죠. 그러면은 원래 있던 자리 그렇죠? 여기다가도 parsed.json에서 save gslist 다음에 parsed.json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불러오는 것과 저장하는 것을 별도의 펑션으로 뽑아낸 거예요. 두 개를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뭔가 기능별로 나눠져 있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저장하는 것, 불러오는 것, 그리고 애들, 짓을 추가하는 것 세 가지를 모듈로 나눠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훨씬 좋고 별도로 불러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이걸 모듈화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펑션을 여러 개로 나누거나 여러 개의 펑션을 하나로 합치거나 기능적으로는 변화가 없이 단지 코드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리팩처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리팩처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증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원더랜드 원더우먼 했으니까 이번에는 앤트맨 다음 넣어보죠. 그래서 다시 동작시켰을 때 짓리스트 해보니까 지금 원더우먼하고 뭔가 에러가 떴네요. gselge is not defined. gselge가 몇 번째 줄에 그런 게 있나요? gselge field duplicated gselge 여기서 에러가 떴네요. duplicated gselge 그죠? 에서 gselge field 여기군요. 그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가 지금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지워 버렸으니까. 그죠? 그럼 지우면 안 되는 거였네. 그래. gselge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자, 볼까요? 보니까 이제 원더우먼 들어가 있고 다음에 앤드맨 앤트맨인데 앤드맨이라고 좀 잘못 쓰겠습니다. 근데 원더우먼이 다시 두 번 들어가 있네요.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두플리케이트 지설지 이게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뭔가를 하나 잘못한 게 있네요. 그게 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엔드맨을 엔트맨으로 바꿔줄게요. 그죠? 요게 지금 동작을 안 하고 있어요. 지슬즈 필트. 그죠? 요 지슬즈가 아니라 그러면은 parsed json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그죠? parsed json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쓸데 리스트 됐죠. 그러니까 다시 지금 네임 원더우먼 몽땅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하죠. 뭐 제이슨 지금 현재 하는 게 원더우먼과 앤트맨인데 이것도 일단 지워놓고 원더우먼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더우먼이 들어왔죠. 다시 이번에는 앤트맨을 추가를 해볼게요. 원더우먼과 앤트맨은 두 개 같이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죠. 노드 JSON 돌리면은 자, 원더우먼은 추가 안 되고 앤트맨만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죠. 그죠? 이게 코딩이에요. 코딩이 이렇게 재미가 있답니다. 뭔가 하나의 오류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결국 프로그래밍이죠. 그 자체가 굉장히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다 그래요. 다 누구나 즐기는 게 있고 즐기는 마음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마음도 있는데 그 비중이 몇 대 몇이냐 몇 대 몇이냐. 코딩이 천직인 사람은 스트레스보다는 즐기는 쪽이 가깝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리팩처링과 그리고 문제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을 때 파싱 에러 나는 것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